네, 여러분, 오늘은요, 미움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움이 안 내려간다고 많이 얘기해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혜라님,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미운데요. 지금 벌써 몇 년째 미워요. 너무 미워요. 너무 미워요. 그럼 유난히 가족에 대한 미움은 잘안 내려가죠. 타인들은 그래도 이렇게 조금 자기 기억 버리게 하고 마음 쳐다보고 있으면, 아, 미움이 이상하다 하고 내려가는데, 가족들은 유난히 그게 안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미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미움이 뭔가. 미움을 모를 때는 그냥 올라오는 대로 딸려가는데, 정체를 모르면, 그냥, 저게 빨간 거네? 이거보다는, 저게 빨간 리본이네? 이게 좀더 구체적이죠? 저게 빨간 리본인데 밑에 방울 같은 게 달렸네?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수록 그 대상을 딱 포착하듯이 미움도 그 미움이 왜 일어나고, 나를 왜 어떻게 속이는지를 알면 그 정체를 꿰뚫어볼 때그 마음 파도는 내려가는 거예요. 꿰뚫어보지 않으면 단순히 미움 이럴 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미움은요, 자기 수치를 안 보려고 할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수치를 안 느끼려고 할 때, 그리고 수치가 느껴질 때이 수치가 내 수치라고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의 수치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치를 떨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수치와 미움, 수치를 인정 안 하면 수치와 하나 됩니다. 수치스러운 짓 중에 1호가 미움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랑스러운 사람입니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자랑스러운 사람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랑스럽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수치와 하나 돼버려. 수치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수치를 어떻게 인정 안 하니까 하나 돼버리느냐. 내 모습. 마음속에 내 모습을 상대가 보여줄 때.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미움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미워합니다. 이러면서 이기적인 사람은 미움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 왜 당연해요? 귀여운데? 이기적인 사람 귀여워요. 여러분, 애기들이 이기적으로, 엄마,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럴 때 애기들은 왜 귀여워요? 이기심을 인정하고 쓰니까. 그리고 애기니까. 근데 어른이 막나못 먹게 하고 다 혼자 먹으려고 이기심 쓰면, 여러분, 왜 미워요? 이기심을 쓰는 게 수치애고예요. 수치스러운 애고죠? 근데 그 수치를 인정 안 하고, 수치를 모르는 채 그냥 이기심을 써버리니까. 아이들은 일단 수치가 생기기 이전에 수치를 모를 때그 이기심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덜 미운데 아이 중에서도 굉장히 미운 아기는 뭐예요? 이기심 쓸때 미운 아기? 얄밉다 그러죠? 이미 수치를 아는 거야, 몸이. 또는 엄마 아빠한테 유전인자로 수치심을 많이 받은 아기는 수치가 있죠. 그러면 그 미움을 저절로 올라오게 해요, 수치는. 수치가 많은 사람은 어디 가서나 미움받아. 나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이러면 딱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 내가 수치의 파동이 심해서, 무의식 속에 수치의 고가 심해서, 수치가 모든 걸다 하는구나. 응? 이 수치가, 이기심도 쓰고, 수치가 사랑달라고 하고. 그리고 똑같이 사랑달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예뻐서 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아우, 귀찮아. 오지 마. 하고 밉잖아요. 수치가 하니까. 수치가 미움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그 수치가 자기속에도 있으니까 미움을 일으키지. 그 미워하는 그 애고도 똑같이 수치인 거예요. 똑같이 수치인데 이 수치를 인정 안 하려고, 이 수치를 안 느끼려고 하는 거지. 느끼면. 이기심 쓰는 사람 보고, 수치스러워. 이렇게 느끼면. 그러면 죽어요. 느껴지고, 아, 저렇게 이기심을 쓰는 사람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이 내가 수치스러운 이기심의 애고구나. 똑같은 이기심의 수치가 있어서 반응에 공명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얘가 죽지요. 그런데 이 수치로 들어가면 수치 애고가 어떻게 되죠? 죽잖아. 인정을 하면, 있네. 수치 있네. 이러고 느끼면 죽으니까 이거 못 알아채게 하려고 바로 미움을 쓰면서, 어우, 저 사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하면서 딱 미워하면서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이렇게. 여러분, 미움 쓸때 제일 먼저 오는 생각이 뭐예요? 분별심, 달라. 이게 진짜 미움이에요. 다르다고 생각할 때 정말 미움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우주 천지 만물은 다 하나에서 나왔고, 우리 본래 본성 천 참나 그 하나에서 나왔고, 그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인 사랑에서 나왔어. 그런데 그걸 달라,
너랑 나랑은 종이 달라, 근본이 달라, 나는 너처럼 수치스럽고 이기적인 애가 아니야. 이럴 때 이미 그게 수치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에서 나왔는데 아니라고. 너와 나는 다르다고. 뭐가 달라요? 그게 미움이에요. 미움이? 자기 수치 안 보려는 게 미움이에요. 수치를 안 느끼려고 해. 모든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수치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수치스러우면 학교 오면 오지 마! 막 이러잖아요. 응?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수치가 심했거든요. 막 5천원짜리 파마하고 몸빼 바지 꾸며 막 그날 엄마 미워했어. 엄마가 오면 내 수치가 건드려지거든. 무의식 속에 엄마 수치와 내 수치는 똑같이 수치 애고가 있죠. 그래서 엄마가 올때막 너무 수치스러워. 저렇게 파마 머리 한 것도 수치스럽고 몸빼 입은 것도 수치스럽고. 그래서 막 미움이 올라와. 수치 안 느끼려고. 왜 왔어 학교에? 막 이래요. 아유, 철이 없었지 내가. 그쵸? 근데 마음 공부하고 나서 제 수치를 보고 인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엄마를 떠올리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을까, 딸한테, 그쵸? 그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얼마나 딸이 야속했을까, 불쌍하고, 그렇게 한제 자신이, 아유, 철이 없었구나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올라오는 걸이 미움이 뭔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 수치스러운 내 모습을 엄마를 통해서 보면서 이 수치를 절대 안 느끼려. 느껴야 죽거든요. 이게 죽으면 엄마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더 이상 수치가 아님을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수치의 고가 내가 딱 죽으면 엄마 그 모습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를 주고 좋은 거 먹이려고 저렇게 5천원짜리 파마하고 저러고 다니는구나. 에이그 딱해라. 이렇게 측은지심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수치가 있으면 그냥 오직 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미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 자꾸 상대가 뭔가 미운 짓 해서 그랬다고 밖을 볼때 절대 이 마음은 죽지 않아요. 이 애고는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야. 돌이켜봐. 이렇게 미워하는 놈이 누군가. 상대를 통해 내 수치를 인정 안 하려는 거예요. 또그 미움이 어디서 올라오지? 옳다 그러다 판단하면서 올라오는데 내 수치 안 보려고 상대를 수치 주고 있는 애고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많이 심부름도 시키고 많이 일을 시켰어. 그랬을 때 이렇게 판단하죠. 다른 집 엄마들은 제대로 안 시키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엄마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 우리 엄마 나쁜 엄마. 판단해. 내 말도 안 들어주는 엄마. 나 싫다는데 자꾸 시키는 엄마. 하면서 미워합니다. 분별심 있으면서. 그렇게 엄마를 미워하는 이 애고가 수치예요. 왜요? 엄마가 나한테 싫어하는 거안 시키고 일을 안 시켜야 된다고 그게 옳다고 어디에 써 있습니까? 엄마가 일좀 시키면 안 됩니까? 엄마가 좀 힘들게 하면 안 됩니까? 낳아줬는데? 내 자식인데? 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무조건 맞다고 하면서 상대 마음 전혀 이해 안 하잖아요. 엄마의 마음 이해 안 하고 그렇게 이해 안 해주면서 엄마가 내 뜻대로 다 하라고. 하는 그 애고가 수치예요. 자기는 완벽한 자식인가요? 모든 걸다 엄마 뜻에 맞춰줬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네가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지적하고 미워하는 이 마음, 이 애고가 수치죠. 그리고 엄마와 자식이 서로 논쟁이 붙었을 때 누가 양보해야 돼? 별거 아닌 거면. 치명적으로 인생에서 예를 들어 내가 꼭 대학에 가야 돼. 근데 엄마가 못 가게 했어. 이런 건 몰라도 그런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미움을 쓰면 안 돼요. 제가 미움 쓰지 말라는 얘기는 무조건 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움의 살기. 표현함에 있어서 미움의 살기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엄마, 저 내일 시험인데, 이거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내일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공손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은 자유죠. 그걸 해야 되죠. 말안 하고 참지 말고. 하지만, 미움 올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진짜 말이지. 내비도 다른 엄마를 하면서 막 미움을 쓰면서 이게 수치인 줄 몰라요. 어마어마한 수치지. 이 세상에 내가 미워할 권리를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존재만 존재하지. 내가 미움 써도 된다고 허락받은 존재는 없는 것이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남의 마음을 서운하게 미움을 쓰면 그대로 돌려받는데. 아니, 내가 미움이 좋지 않으면서 상대한테 왜 씁니까? 그렇죠?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와 미움 쓰는 건 달라요.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건그 사람 고통당할까 봐 내가 말해 주죠. 또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건 미움이 아니에요. 의견이 반대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가요?
다를 수 있잖아. 다름을 받아들이고 미워하지 않고 조곤조곤 얘기하면 되는데 막 미움을 써. 그게 수치예요. 사랑을 못 쓰고. 그 표현법을 얘기, 꺾는다는 건그 미움을 꺾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네, 엄마, 무조건 엄마가 여기 가라, 네, 저렇게 해라, 네,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내가 싫은 걸 시키거나,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미움이 올라올 때이 미움이 수치다, 이 말이야. 우리 엄마를, 낳아준 엄마를 왜 미워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시킨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때 판단하면서 분별심으로,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았어 할 때. 틀리고 맞음이 없는 거예요. 미움을 쓰려고 그 미움 애고가 수치 떨려고 그렇게 분별심 쓰고 선악 판단을 쓴다는 걸 알아차리고 미움이 올라왔을 때이 미움의 살기를 꺾고 공손하게 엄마 제가 오늘은 이러이러해서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미움만 안 쓰면 엄마도 내려가죠. 알았어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내가 막 엄마는 막 이렇게 쓰면 얘안 할래 이렇게 엄마도 미움이 올라오면서 공명하지 항상 공명작용이에요. 확 써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미움이 수치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미움이 올라올 때. 또는 내 판단에 이게 맞다고. 아니, 내 판단이 무조건 맞다고 헌법에 있으니까, 민법에 있으니까, 왜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고. 여러분, 그게 이상하다는 거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마다 다 자기 의견이다는데, 누가 맞아요? 다 달라요. 다 인정해야 돼. 단! 다르다고 해서 미움을 쓰는 자체가 수치예요. 다름을 인정 못하고.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 의견은 이런데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적도 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통받을까봐 걱정되니까 해주면 그걸 또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데. 네가 나 미워하니? 이렇게 받을 때 그게 수치거든요. 미움의 살기를 쓸 때. 그래서 미움은 뭐냐? 그렇게 미움 쓰는 자기의 수치. 수치로 안 들어가려고. 내가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의 수치를 떨고 있는지. 모를 때 미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식당에 갔다가 정말 그냥 혀를 차는 일을 봤죠. 제 눈으로 봤어요. 대학생이래요. 그것도 꽤 명문대인가 봐. 우리나라 명문대라는데 정말 그 식당에서 그렇게 하고 싶나요? 엄마 아빠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불손하고 무례하게 엄마 아빠를 왜 이렇게 무시하는 말투로 뭘 알아? 엄마 아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엄마 아빠가 막 쩔쩔매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세상에 명문대생이 존경스러울까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 태도를 못 보잖아요. 엄마 아빠가 틀렸으면 무조건 맞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엄마 아빠 그거 틀렸는데 이거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막 무시하면서 엄마, 아빠 열등하고 수치스럽다, 무시하면서, 아, 그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말투가 이래요. 막 미움의 살기를 쓰는데 다들 이게 뭐 명문대 다닌다고 엄마, 아빠는 막 딸이 그냥 그래, 우리 딸 똑똑해 이러는데 다들 아이고, 저런 딸을 가르쳐서 왜 하나, 뭐 하나.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제가 소리 작게 하세요, 학생.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하니까 우리가 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건 예쁜 모습이 아니에요. 학생이 좋은 대학에 다니는데 그런 좋은 대학 명성에 걸맞게 예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굴만 이쁘면 안 되죠? 내면도 이뻐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맞지. 옆에 할머니들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맞지. 아유, 그래. 이쁘게 말하면 얼마나 이뻐. 하고 막 거드는 거예요. 학생은 얼굴이 빨개지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예쁘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먼저야. 엄마, 아빠 막,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1 더하기 1은 2야, 뭐.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그런, 뭐, 공부에, 머리 지식에만 치우쳐서는 절대로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봐야 돼. 미움을 쓰는 사람은 무의식의 그 미움의 애고가 미움 현실을 창조해요. 명문대 아니라 뭐, 제 아무리 날고 기는 대학을 다녀도 그런 마음의 미움의 살기로는 천무 미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사랑을 써야. 사랑을 쓴다는 건 무조건 내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말을 하되 올라오는 미움을 인정하고 이게 수치스럽구나. 내가 왜 이렇게 꺾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누가 옳다. 지금 잘못된 사람이 정치를 해. 뭐, 잘못된 사람이 뭐, 뭐를 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잘못됐다고, 네가 잘못됐다고 싸우는 게 문제죠. 그렇죠?
댓글 문화도 많이 고쳐야 돼요, 여러분. 못났든 잘났든 우리들이 뽑은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예쁘게 얘기해야 돼요. 비판할 권리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나빠요. 이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할 권리는 있지만 상대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존중 안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지도자한테 막 함부로 욕하면서 그렇게 댓글을 쓸때 그게 수치예요. 그게 수치. 과거 정권에서 막 욕하던 분들이 이제는 자기 모습을 남을 통해 보니까 이번 정권에 자기 편드는 정권에 욕한다고 또막 뭐라고 할때 서로 자기 수치를 안 보고 남의 수치만 보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쨌든 뽑힌 위정자분들, 대통령이야 모든 분들에게 인격을 갖고 존중하면서 말해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거든. 왜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존중해 주는 게 우리를 존중하는 거야. 성숙한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외국인들이 볼 때, 그게 멋있어 보이지. 뽑아놓고 거기다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막. 그게 미움 살기죠. 그 마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안 되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든 미움 써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고 내 뜻대로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라가 잘될 거다. 에고의 엄청난 착각이에요. 자기의 그 미움만 내리면 온 국민이 미움을 내리고 하나로 단합해서 사랑하면 다잘 돼요.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진보가 정권 잡았어. 진보한테 그냥 다 마음을 몰아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다 사랑 주면 잘 가요. 보수가 정권 잡았어. 전부 다 표를 몰아주면서 마음으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조언도 하면서 사랑했으면서 가면 잘 돼요. 방법만 다른 거야. 사랑이 붙으면 다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도 잘 들어요. 국민의 말도 이렇게 사랑으로 얘기하면. 공격할 때 너무 두려움이 뜨고 수치가 올라오니까 말을 안 듣겠대. 머리가 헤어지면서. 미움이 올라와서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지도자분들도, 위정자분들도. 사랑으로 얘기할 때 들어주는데, 미움을 쓰면서 막 얘기하니까 귀가 막는 거지. 귀를 막으면서 나도 안 들어. 네가 미움으로 얘기하는 게. 이래 서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직접 미움을 쓰지만, 투표로 뽑히는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그렇게 말할 때 미워도, 나 당신들 미워요. 못하지요. 다음에 표를 의식해서. 꾹 참아. 그래서 미움을 어떻게 써요? 안 들어,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어주는 형태로 쓰는 거예요. 미움이 딱 올라오면 절대 말을 안 들어줘. 이해 안 해주는 애고가 올라오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 애고가 딱 미움 애고가 안 들어? 나도 안 들어줘? 하면서 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하면서 안 듣게 돼 있어. 저절로. 서로 미움으로. 야당, 여당, 국민과 정부 계속 갈등하니까 이 미움 파동 때문에 현실이, 미움 현실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강대한 나라, 부강한 나라, 선진국, 리더십이 있는 국가, 앞서 나가는 국가, 그 국가는 사랑만이, 마음속에 사랑만이, 서로 돕고 이해하는 사랑만이 창조하지. 어떤 뛰어난 개인이 나타나서 국민들은 막 미움 쓰고 서로 미움 쓰는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조언할 땐 조언 많이 하십시오. 비판 많이 하십시오. 그거 좋은 거예요.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이건 바보지. 잘못하는 거딱 얘기해야 돼.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잘 됩시다. 이렇게 존중하면서 얘기해야 상대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야. 그쵸? 그래서 미움은요, 자기 수치 안 느끼려고 쓰는 게 미움이에요. 자기와 다르다고 미움 쓰고. 그게 수치죠?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미움 쓰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뜻대로 해준다 그러면 해달라고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죠.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데 미움이 올라올 때 보서 아 수치스러워 내가 내 수치가 이렇게 미움을 쓰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는데 당연한 거야 이 미움이. 그리고 내가 쓰는 미움은 수치가 아니야. 네가 왜 미움 써 지도자한테. 너는 수치야 이러고 있어요. 상대를 보고 미움 올라오면 상대의 모습을 내 수치가 보고 있으면 알아야 돼요. 수치가 공명해서 올라오는데 그 수치를 안볼때 미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이 이미 수치인 거예요. 수치를 안 보는 마음. 자기 수치를. 여러분 그 정체를 똑바로 알아야 미움이 올라왔을 때 빨리 꺾어야 돼요. 꺾지 않고 내가 맞다고 막 계속 그런 수치스러운 행태를 연출하면, 너무 그 미움 파동 때문에, 그 미움 마음 때문에, 무의식의 미움의 에고 때문에 큰 환란이 닥치고, 우리 민족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 올라오면 꺾고 수치로 들어가서 겸허하게
자기 할말 하시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해서 해결된 일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저한테 제보해 보세요. 미워해서 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때릴 때말안 듣던 자식도 사랑으로 눈물로 읍소하며 말을 들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상대가 들어주기를 원하면 자기 말을 사랑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미운 얘기할 때 반드시 큰 사랑을 깔고 얘기해야 되고,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미운 놈 떡하나 넣어준다. 밉다는 거, 응? 지금 미워하는 건내 수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수치 주는구나. 떡 하나 더 주고. 떡 주면, 아, 저쪽은 나 사랑하는구나. 이러면서 미움이 내려가고 길을 열겠죠? 성숙한 시민의 문화.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창조함을 아시고, 마음을 관리하는 데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야 돼요.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내 현실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싶고, 실패와 절망 안 하고 싶고, 힘들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은 반드시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응? 내가 옳고 그름 착 따져서 똑똑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판단을 잘한다? 이 판단은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마음에 있거든요. 사랑으로 판단하면 뭐든지 다 옳아요. 다잘될 거야. 어떤 판단하고 가면. 미움으로 판단했을 때, 미움으로 하는 일은 다안될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미움이 올라왔을 때그 미운 마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내 수치 애고가 울리는 마음인 줄 아시고 수치를 느껴서 겸손한 인간, 사랑의 인간, 인격적인 인간,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됩시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 물러갑니다.